초반에 끝내는 독식 구초 안전교육. 캠핑장으로 출발하기 전 날씨 확인은 필수인 거 아시죠? 무허가 캠핑장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이런 감성 정보는 예쁘라고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텐트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로프가 여기 있다는 걸 야광줄이나 조명을 이용해서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힐링 캠핑장에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가스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가 우리 가족이 지식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해주시고 텐트 안도 수시로 이렇게 환기해주세요. 이렇게 위험한 난방기구를 올려놓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평평한 곳에 안정감 있게 놓아주시고 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갑 그리고 이런 조명도 항상 챙겨주는 게 밤에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야외로 가는 캠핑장에선 언제나 야생곤충이나 야생동물들의 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벌, 멧돼지, 뱀 이런 동물들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 의약품 상자를 휴대하시는 게 좋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응급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아, 이제 너무 힘들다. 잠깐 앉으면 쉬어도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바베큐 타임인데요. 바베큐판, 이렇게 불판이 가스 버너를 덮으면 독사열로 폭발할 수 있는 과대불판의 기준이 됩니다. 항상 버너 크기에 맞는 불판을 사용해 주시고요. 다 쓴 가스통은 이렇게 실외에서 뚫어서 안전하게 폐기해 주세요. 불멍을 하고 남은 숯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맞아요. 모래나 물로 꼭꼭꼭 잘 잔불 정리까지 해주셔야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힐링 타임, 안전한 캠핑 모두 재밌게 즐기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캠핑입니다. 먼저 안전한 캠핑장을 선택하는 방법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안내 사이트 고캠핑을 통해 정식 등록된 캠핑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캠핑장은 소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꼭 정식 등록된 캠핑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안전한 캠핑장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가스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동계 캠핑에는 특히나 보온을 위해서 난방기구를 텐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스나 전기난로를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되도록 핫팩을 침낭에 넣어서 보온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지만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설치했다면 텐트는 스커트를 걷어서 환기를 시키고 밀폐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꼭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인정 마크는 KC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통합 인정 마크인 KC와 소방용품 시험 인정인 KFI를 함께 받은 제품이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고서 머리 맡이나 난로 주변에 바닥에 엉뚱한 곳에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산화탄소는 밀도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층부터 차기 시작합니다. 경보기는 텐트 천장으로부터 30cm 정도 아래로 내려오도록 중상층에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텐트 한 대당 한 대를 설치하기보다는 만약에 경보기 오작동에 대비해서 두 대 이상을 설치하는 편이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가스나 기름 난로 말고 온수매트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온수매트도 부탄가스로 구동되는 형태의 제품이라면 이산화탄소 경보기는 필수입니다. 캠핑 중 가스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용 버너의 부탄가스통을 불판이 덮게 되면 조리시 발생하는 열이 불판의 온도를 높이고 복사열로 인해서
부탄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버너의 크기에 맞는 불판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밀폐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2차 사고가 없겠죠? 안전한 캠핑을 위한 작은 준비, 우리 가족 힐링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